안녕하세요. 네이모캠입니다. 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아, 갑자기 준비가 안 되는데 누가 집에 갑자기 온다면, 막 갑자기 요리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당황하지 마시고 무엇을 해보시라고 이제 저희가 온다면 시리즈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박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음식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좀 있어 보이고 그 상황에 맞는 음식을 해볼 텐데, 오늘 처음으로 할 게, 그럴 일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집에 준비가 안 되는데 여자친구가 전화를 하는 거야. 한 시간 있다가 갈게. 이게 썸녀네. 아직은 썸녀야. 이게 오래 사귀면은 라면 끓여준다고, 짜장면 시켜주거나.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여자친구가 바로 온다, 아니 여자친구 아닐 수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온다 했을 때는, 그래서 준비한 게 오늘은 봉골레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항상 조개가 있지 않잖아요. 일단은 마트로 가세요. 지금 마트로 갑니다. 마트로 가서, 이게 마트야. 마트. 조개를 사오는 거예요. 자, 조개가 있습니다. 근데 조개가 다 까서 파는 조개가 있어요, 이렇게. 조개를 샀는데 껍질이 있으면 문제가 해감이에요. 보통 해감하는 법은 소금물을 만들어서 한 2시간 정도는 어두운 데 냅둬야지 해감이 시작이 돼요. 근데 1시간 있다 오는데 그거 해감할 수 없으니 해감해서 까놓은 조개를 사신 다음에 이걸로 요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까놓은 바지락을 사 갖고 왔어요. 조개 종류가 많기 때문에 홍합을 제외하면 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합은 국물이 조금 다른 느낌이 나니까. 준비 시작해 볼게요. 조개는 한번 씻어놨어요. 사온 조개는 한번 씻으셔야 돼요. 그래도 찬물로 몇 번 바닥바닥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늘. 마늘을 썰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도착을 했네요. 네,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시고 일단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시겠지 뭐. 마늘을 딱 무심하게 썰어주세요. 너무 정성들이 썰면 안 돼. 뭐 맨날 해먹던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랬던 건 아니고. 생파슬리 없으면 그냥 건파슬리 쓰셔도 되는데 집에 있는 거 파도 괜찮고, 초록색은 사실 큰 의미 없어. 내가 널 위해 초록색도 뿌렸다 정도. 파슬리도 그냥 대충 썰어주세요. 네, 대충 썰었어요. 이 정도면 대충이지. 면을 끓일 물이 끓고 있죠. 일단은 무시하세요. 왜 무시하셔야 되냐면은 조개를 한번 볶아내야 돼요. 볶아내서 어느 정도 좀 다져서 넣을 거기 때문에. 이럴 때 무심하게 해야 되거든. 무심한 거 좋은 거야.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로 준비할게요. 오일을 충분히 둘러주시고요. 국물 뽑아야 되니까 약간 덜 올라왔을 때. 자, 마늘을 약간 툭툭 볶아주다가, 청양고추라면 양을 하나 반 정도, 매운 거 좋아하시면 두 개까지 넣으셔도 되고 얘는 그냥 톡톡 정도 볶아주세요. 조개 껍질이 있을 때부터 하셔도 같은 방식이에요. 먼저 해놓고 빼셔야 돼요. 이걸 같이 넣고 볶아버리면 안 돼요. 한번 볶아서 국물하고 다 내주신 다음에 물이 나올 거예요. 와인하고 겹쳐지면서. 이제는 불을 좀 센 불로 옮겨주시고요. 껍질이 있는 조개를 가지고 요리를 할 거면 지금 제가 소금을 안 뿌릴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소금을 뿌리냐면은 국물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도 소금을 넣읍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하고 파스타는 1대 10대 100. 불을 최대한 올리신 다음에 와인을 뿌려요. 비린내 제거도 되고, 여기 남아있는 감칠맛도 더해줄 거예요, 와인이. 와인은 뭐 사실은 반컵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 두 번에 나눠서 넣을 거예요. 조개가 좀 많네. 조개 1kg예요? 여자친구가 한 명이 아닌 모양인데? 먹는 사람이? 많이 먹어. 아, 여자친구가 많이 먹어? 아, 그럼 괜찮지. 바지락이 너무 오래 익으면 질겨져요. 건져냅니다. 이 국물 빼놓고. 이 국물이 맛있는 거거든. 여자친구한테 이 정도 됐을 때 국물을 이렇게 한번 줘봐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일로 와봐. 뭐야? 나가!
자, 이렇게 좀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면을 삶는 거예요. 여자친구 1인분 막 뿌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자친구 1인분 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자친구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7분 좀 재줄래? 7분 시작. 조개를 좀 가져다가 왜 이렇게 써냐 하면은 약간 썰어야지 이렇게 참 좀 다져놔야지 핸드블렌더 있으면 핸드블렌더로 갈아버리시면 좋아요. 지금 약간 곱게 다져주신 이 조개살을 그 조개를 조금 느껴 재밌어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뭐 했는지 나 보고 싶었는지 뭐 이런 거 보고 싶었으니까 왔겠지. 헤어지자고 온 거면 어떡해. 자,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약 7분 됐죠. 면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면수를 집어넣어서 만두카레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웬만큼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아실 테니까 이러면서 면수를 나중에 조금씩 넣으면서 익혀주시면 되는데 이 조개 국물이 배어 들어가겠죠 면에. 그리고 이 작은 애들도 약간 거친 느낌을 주면서 나중에 이게 토핑으로 올라갈 거고 많잖아요 조개가. 자, 이제 여기다가 면수. 1, 2분 정도가 지났을 때 나머지 조개들 넣어주시고 사실 이건 뭐 여자친구가 아니라 집에 어떤 친구와도 똑같이 잘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 국물이 약간 많이 쫄아들 때까지 끓이는 게 중요해요. 여기 막 국물이 막 큰 거 나면 안 돼요. 동글레 마지막 소금 넣어주시고 면 잘 익었네. 여기다가 파슬리 파슬리 없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파슬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초록색 깻잎 같은 것도 괜찮고 미나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향이 있으니까 잘 어울리는 걸로 처음에 조금 해 보신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맛을 만들어 나가는 게 또 요리니까. 자, 이제 플레이팅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저도 올리긴 하는데 여자친구 왔으니까 국자 같은 거나 준비해 주시고 요거 아니라도 돼요. 젓가락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크림소스 같이 꾸덕꾸덕한 소스에 어울려요. 두 번째는 요즘에 파스타집에서 많이 쓰죠. 길게 뽑는 거. 여기다가 간지락을 좀 뿌려주시고요. 국물 그래도 조금 완성됐습니다. 우와. 이렇게 여자친구가 갑자기 찾아왔을 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어떠세요? 근데 진짜 파는 거 같네요. 파는 사람이에요. 드세요. 식사하세요. 맛있어. 진짜 맛있네요. 우리 남자친구의 주면 다 맛있거든. 사람이 맛있나? 난 누가 봐도 지금 남자끼리 밥 먹는 거 같지 않아요? 소주하지 않나? 대낮에? 여자친구랑? 와인 같은 거, 화이트 와인 같은 거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드실만 해요?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아니 내가 저녁 때 일이 있어.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내 저녁 때 약속이 있어. 집에는 가야지 아무리 그래도. 집에는 가야지.